리그 선두와는 한 끗 차입니다. 2021 K3 리그 13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천안시 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재종혁 골키퍼, 한부성, 손현우, 이용혁, 오윤석, 박재우, 김종석, 정준하, 제리, 조주영, 이해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저는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한승원, 김동섭, 임예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양준모 선수 빼고는 요새 창원시청 축구단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양준모 선수가 최근 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자, 선수들의 추모식이 조금 열리고 있는데요. 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 모두가 2002 한일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한일 월드컵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별세했다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조차도 정말 믿기 힘들더라고요. 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도. 네. 초반에 약간은 주춤한 기색이 있었던 천안시 축구단인데 요새는 또 위닝 멘탈리티까지 갖추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자, 창원시청 축구단이 압박을 가져갔는데, 자, 우선 패스를 통해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지금 빠졌어요. 자, 공격 진영에서 넘어졌는데요.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 그만큼 양준모 선수의 킥 감각 또 매섭습니다. 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죠. 아, 지금 자, 경기 초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현재 쓰러져 있는 부분. 그렇죠. 자, 좋은 자, 또 한 번의 압박 슬라이딩까지. 네. 태클 피해내면서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아, 오윤석 많습니다. 자, 오윤석 다시 한번 짧게 내줬고요. 자, 중앙에서 오른발 슛!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자, 지금 이해찬 선수가 어느새 중앙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간 후에 슈팅까지 날렸거든요. 네. 아, 이해찬 선수 역시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아, 일단은 슈팅까지 가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자, 우선 상태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었던 타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약간 근육 쪽에 아마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편과의 이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모습을 네, 보네요. 자, 전반 초반에 이현성 선수가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 낭만은 최경돈 감독에게는 정말 불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김슬기 선수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선수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팀의 몸에 맞고 아웃시키는 장면을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나오면서 코너킥이 진행됐습니다. 반대편 길게 열어줬는데요. 어렵게 살려냈던 조주영. 자, 왼쪽에서 스텝오버 이후에 앞에는 황지훈이 막아섭니다. 크로스 날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조주영이 이렇게 측면으로 내려갔을 때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거든요. 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좀 빠졌습니다. 조주영. 자, 살짝 뒤쪽. 이해찬이에요. 오른발 슈팅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해찬. 이해찬 선수가 네, 이해찬 선수 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아, 지금 중앙 쪽 스텝 오버 이후에 자, 그 정면까지 왼발로 네. 살짝 밀어줬습니다. 자, 아직 볼 아웃되지 않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공을 하던 창원시청이었는데 네. 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득점 기회를 맞이합니다. 자, 지금 재종현 골키퍼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만하죠. 아, 차영환! 차영환! 네. 높게 떴습니다.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자, 반대편 쪽 전환하고요. 제리의 원터치 패스. 자, 아크 정면 조주영 타이밍을 조금 놓쳤는데요. 오른발 슈팅! 자, 굴착되면서 오른쪽으로 빠졌는데요. 포천에서도 많은 응원이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킥 제리가 높게 뛰웁니다. 헤딩! 크로스바에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오윤석 얼리 크로스 시도합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있어요? 두 명의 선수가 뛰었는데요. 머리에 맞고 뒤쪽 신태한. 아, 패스 자, 미스가 나왔어요. 있습니다. 자, 위험해요. 제치는 과정 자, 그대로 올립니다. 아, 지금은 이해찬 선수 자, 특유의 준비 루틴을 보여줬던 양준모 선수고요. 네, 양준모 코너킥 높게 올라갔습니다. 자, 뒤쪽. 자, 있어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자, 김동석. 자, 네. 슈팅. 오!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와 지금은 흘러나온 볼을 김 결과적으로 골포스트를 맞추는 장면을 만들어냈던 창원시청 축구단. 자 이번에는 득점을 또 노립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오우. 골키퍼 펀칭. 자 아크 정면까지 나왔는데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흘러나온 볼을 자 일단은 네. 앞쪽 연결. 아, 자 핑글 돌면서 다시 우측으로 내줍니다. 이해찬. 오윤석 왼발 크로스 헤딩. 자 지금은 제리 선수가 살짝 돌려놨는데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2021 K3리그 13라운드 경기. 아, 두 팀의 전반전 스코어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두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현재 5점 차가 나고 있는데 조금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승리가 필요한 천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동섭이 볼을 살짝 내줬습니다. 그리고 양준모 자 깊숙하게 찔러줬습니다. 반대편! 아, 천안시 축구단 김태형 감독은 아직까지 교체카드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세리가 아, 안쪽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뒷공간 박스 안쪽까지 어깨 싸움에서 네. 신태한이 지켜줍니다. 자 신태한 선수가 영리하게 위치만 잡고 언제 득점을 하게 될지 어느 팀이 먼저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뒤쪽 컷백 있어요. 세리 자 뒤쪽 슛 골절되는 사운드 했습니다. 와 지금 흘러나온 볼을 오윤석 선수가 그대로 슈팅까지 날려봤는데 네. 아 수비 굴절되고 자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천안시 축구단의 정준아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이번에도 높게 떴습니다. 와 지금도 정준아 선수의 그리고 조주영이 이어받았어요. 조주영 자 조주영 짧게 연결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해찬이에요.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고석의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앞쪽까지 연결은 됐는데요.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자 김동섭 선수와 손현우 선수가 충돌을 했었고요. 강도를 조금씩은 올리고 있어요. 자 프리킥을 또 한번 빠르게 진행했고요. 자 중앙 쪽으로 빠르게 스피드를 또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조주영. 자 조주영. 가감해야죠. 잡아놓고 조주영 뒤쪽 내준 이후에 아크 정면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김종석. 와 지금도 오른발 슈팅을 하기 좋게 너무나도 터치를 잘 갖다 놓았고 우선 템포를 뺏기면서 짧게 진행했습니다. 자 원터치 김세기! 김세기! 자 김세기 있어요. 아직 네. 공 살아있습니다. 자 김현중 낮은 크로스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가만솔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 역시나 올라왔습니다. 자 강한 몸싸움을 가져갑니다. 네. 자 뒤쪽으로 빠졌어요. 오우! 자 선수들의 몸싸움이 더욱더 치열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바두가 됐고! 네. 자 수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코너킥에서 신태한이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코너킥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양준모. 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네 양준모의 코너킥. 왼발로 높게 올라갑니다. 신태한!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창원시청의 득점 공식이죠. 네. 양준모의 코너킥 그리고 신태한의 헤더 이번에도 빛을 발하면서 원정에서 또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역시나 오른쪽에서 코너킥 양준모가 준비했고 신태한이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신태한 선수가 3경기 연속 골이에요. 네. 아 그야말로 이 골 넣는 수비수를 자처하고 있는 신태한 선수고요. 자 카메라를 바라보면서도 본인의 이마를 가리켰고 그리고 양준모 선수와 자 지금 현장에 이 촬영해 주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를 보면서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고 엄지척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정말 이 스타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신태한 선수고 이 창원 입장에서는 이 패턴이 항상 준비된 패턴이었는데 네. 반대로 천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오히려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전반전을 째는 전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숨겨진 에이스 한승원과 김현중의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 창원입니다. 네. 자 뒤쪽으로 하지만 곧바로 전진 패스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정서훈 이겨내면서 들어갑니다. 슈팅! 올리면서 됐습니다. 와 정말 정말 벼락 같은 대포알. 와 저 코스를 본 건가요? 와 정서훈 선수가 제정의 골키퍼도 본인들의 패턴을 준비해온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패스 연결됐어요. 김세기. 자 굴절됐어요. 뒤쪽으로 흐릅니다. 자 빙글 돌면서 정서훈. 정서훈. 아, 정서훈. 정면. 네. 제종현 골키퍼. 자
지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선수를 봤다면 어때요? 네. 일단은 한 골 차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스코어와 시간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원시청이 공격 진영에서 볼을 오 양준모! 오, 네. 자, 재중혁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자, 양 팀의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한 차례 끌어줬어요. 곧바로 원터치로 공격 진영 넘어왔습니다. 자, 또 한 번 수비 클리어링. 자, 이렇게 히스리 울립니다.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리그 선두와는 한 끗 차이였던 오늘 경기 2022 K3 리그 13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0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 양준모의 도움 그리고 신태한의 골과 함께 창원시청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창원시청은 3연승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정말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그 중심에는 양준모와 신태한이라는 특급 공식. 네. 신태한 선수 3경기 연속골이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패배를 기록했단 말이죠. 자, 이 패배를 얼마나 잘 수습하고 중원 쪽에서의 세밀함을 높일 수 있을지가 남은 리그 운영에 있어서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태한은 3경기 연속골 그리고 양준모 선수 역시나 매경기 이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